그래서 그 이제 뭐 라팍 갈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? 네, 이제 나가야 돼요. 눈이 많이 부으셨네요. 방금 저방 한번 구경해 봐도 될까요? 실례해서. 예. 평소에도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사시나 봐요? 아니, 어제 아침 다 치웠어요. 아, 마침 어제 다 치워서. 네, 아, 어제 타이밍이. 어제 운이 좋게 치워놔가지고. 뭐 경산 생활 해보시니까 어때요? 첫 해인데. 괜찮은 것 같아요. 힘든 점은 없고요. 힘든 점은. 충현이 형 깨워야 되는 거 힘들지 않아요? 그런 건 재밌어요. 재밌어요? 네. 네. 한복님이? 네. 한복님 왜 인사 들고 가나? 어, 사인공 그거 때문에 갖다 드렸는데. 창섭이 개천절. 네. 창섭아, 기아랑 붙는 거 알지? 온갖 부담. 농담이 농담. 야, 이런 농담을 가볍게 받아쳐야지. 어? 아직 그 정도 안 됐나? 웃어요. 웃으세요. 아쉬웠던 거는 중간에 좀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다 채우지 못한 게 아쉽고,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이제 일본에서 힘들어하고 있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윤성환 선수 만나고 싶다고 했었는데. 네. 어떻게 실제로 같이 지내보니까 어때요? 잘 챙겨주고 뭐 좋은 선배예요? 뭐 배운 게 있나요? 되게 잘 챙겨주시고 도구 같은 것도 많이 주시고, 얼마 전에 커브 알려주셔가지고, 네, 요즘 그 커브를 연습 중입니다. 거의 완성된 데가 오고 있나요? 아니, 아직 한참 아직 한참 멀었어요? 네. 보통 쉬는 날에는 그냥 방에서 방에서 잠도 자고 유튜브도 보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.